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요 몇 주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 부모를 만났는데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을 접하면서 저에게는 이 일이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저는 특별히 더더욱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또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많은 그 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서 지금 뭐 그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입양되기 전에 6개월 될 때까지 위탁모라고 해서 양부모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돌봐줬던 위탁모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봤는데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입양이 된 이후에 뭐 또 그런 사진들만 보도가 됐겠지만 표정이 없어지고 굉장히 그 아이에게 감정이라고는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 힘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부모의 작은 사랑이었을 텐데 그 작은 것도 받지 못하고 16개월의 생을 마감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부모를 만나지 않고 다른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정인이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인생은 좋은 부모를 만나면 행복하고 나쁜 부모를 만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라면 아이의 불행과 아이의 행복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시고 어떤 거울로 비춰지느냐가 그 아이의 여러분 자녀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좋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그런 부모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남들이 부르는 이름을 나도 생각 없이 부른다고 그렇게 여러분 인지하고 부르시는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아버지 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과 12장 전반부까지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열 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시고 아홉 번까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열 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재앙이 올 때마다 두 손 들 것 같은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약속을 번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시작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 열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동안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붙잡고 고집하던 그 왕이 이 열 번째 재앙이 끝난과 동시에 제발 떠나달라고 추방하다시피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왕만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주면서 그들이 있는 것을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면서 빨리 제발 떠나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그 재앙 후에 왕과 이집트의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여기를 하루빨리 떠나달라. 여기 귀한 거 다 줄 테니 제발 이 땅만 떠나달라 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열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기에 이 재앙이 끝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자, 열 번째 재앙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걸 조금 제가 히브리 원문을 직역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표현이 다른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거니까 이 성경이 더 정확하거든요. 제가 4절부터 6절을 원문에서 번역한 구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바로의 마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마지 그리고 가축의 마지까지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 전무후무한 통곡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예고한 열 번째 재앙은 뭐예요? 첫째의 죽음이에요.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장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원문에 본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마지, 첫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는 건 당연하고 아들이 없는 집에는 장녀가 죽고 어린이만 죽는 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도 첫째 마지는 다 죽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가축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창세기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첫째가 주는 의미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어떤 뜻이 있냐? 그 가문의 대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져요. 그러면 개인이 진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진 거예요. 그게 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자의 죽음은 그 가문을 대표하고 집안을 대표하고 모든 그 땅의 대표성을 갖는 게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그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예고하는 이 무시무시한 열 번째 재앙은 아홉 번째 재앙과 다르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 가운데 다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린 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 열 번째 재앙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 때부터 우박 이런 거 모든 거는 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개입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 가운데 때때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고 개입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 가지의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에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아주 초자연적으로 기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평범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슨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 잘 우리가 듣고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서 평범한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워진 영혼의 귀가 열리셔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의 특징은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일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니 아무 능력이 없는 비천한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재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스스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백성일 때만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게 돈과 명예를 얻는 거예요. 왜? 이 돈과 명예를 얻으면 사람들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돈과 명예를 사람들이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목매이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진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이 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하고 왕이 되면 뭐하고 지식이 있어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속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자 신하들이 두려워 떨고 두려우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안 무서운 척하는 파라오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이 예고되는데 왜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으로 첫째가 죽는 재앙을 계획하신 걸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첫째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도 많이 있고 다른 재앙도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첫 번째가 죽는 재앙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우선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제일 믿는 자신의 든든한 백이 뭐예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신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타우르트라고 하는 신은 집을 관장하고 또 보호해주는 평범한 일상의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왜 하나님이 굳이 첫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심판을 열 번째 재앙으로 선택했느냐? 이 신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뭔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의도를 알려면 오늘 11장의 본문을 봐선 모르고요. 다시 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공부한 1장 22절에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동원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 가운데 남자일 경우 무조건 나일강에 갔다가 버려서 죽여라. 이걸 강제로 군인들을 시켜서 강제로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인지를 확인해서 그 아이들 나일강에 전부 갖다 버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변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 아기를 잃고 아기를 빼앗기고 아기를 버리고서 흐느끼는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날마다 나일강변에 끊임없이 그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고 해요. 그때 자녀들을 태어난 아기들을 빼앗기면서 나일강에 죽어가는 그 아기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느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억울하고
천일공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만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 무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정말로 무능하시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느냐? 그 이유는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슬픔을 언젠가 내가 가장 아름답게 뒤집어 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라 어느 때 가장 통쾌하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어느 때 하나님이 계획한 때 가장 아름답게 뒤집을 때인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 재앙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의 죽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잃고 그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눈물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파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 대신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을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첫째의 죽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녀로 부르시고 방치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진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너무 답답함을 느껴요. 나는 이렇게 다급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고 알고 계신 건가? 그런 우리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서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그 고난을 은총으로 바꿔줄 때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고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불안과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버티게 하세요. 나의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때, 그래서 그때 나에게 침묵하게 하셨고 그때 내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구나. 이 아버지의 본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이런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왕궁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 열 번째 재앙을 너희들이 잘 준비해라, 잘 대비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규칙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유월절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자, 이 열 번째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규칙을 말씀한 그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째로 지켜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곳만 재앙이 피하도록 해주시면 되지, 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규칙을 지키라고 지침을 내리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만드시는 걸까? 이건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고 우리가 젊은 감각이 없어도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주는 자식을 부모는 흐뭇해해요. 아무리 자식들이 똑똑해도 부모가 걱정하고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하는 자식보다는 그 엄마의 얘기든 아버지의 얘기든 부모의 얘기를 아주 정말 귀를 기울이고 당부한 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순종하는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지침을 주느냐? 첫째, 1년 된 수컷 양을 준비해라. 근데 혹시 양이 없으면 염소를 준비해라. 1년 된 걸 준비하래요. 그리고 잘 구별해서 4일 동안을 보관했다가 4일 지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틀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자,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의 죽음의 재앙, 첫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가 그 피를 문틀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문설주하고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라는 걸 표시하라는 거예요. 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권사님 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표시를 드러낼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세요. 교회 없는 분들 교회 갖다 붙이세요. 집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거실에 교회가 주는 달력이나 또는 목사님이 주는 성구 같은 걸 늘 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대문에서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택배기사가 오든 경비실 아저씨가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꼭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날걸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삶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거는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고 삶은 것은 시간이 더 걸려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 번째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집트 땅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체되면 떠나는 것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고기를 먹을 때 손이 덜 가는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 아주 맛이 없는 빵이에요. 말만 빵이지 전혀 맛없는 빵, 그리고 나물도 아주 써서 잘 안 먹는 나물, 그걸 같이 이 고기와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냐, 짐을 다 싸가지고 그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손에 들고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어라. 그렇게 아예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제 먹던 그 고기가 남으면 그거 싸가지고 가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불태워서 버려라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해내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규칙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거든요. 왜 불태우라,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말고 왜 불태우라고 했을까? 그 의미는 딱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 광야로 나가게 되면 혹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비상식량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니까 몰래 숨겨서 다 자기들이 욕심껏 먹을 걸 보따리에 막 챙겨가면 여러분 보따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걸음이 느려지게 되고 개인적인 자기 욕심과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다 놔두고 가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앞날을 걱정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지? 나이 먹을수록 난 누구를 의지하지? 이렇게 불안한 세상일수록 내가 뭘 의지할 수 있지? 그래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탁탁 털어서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문득문득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고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어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아버지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앞길을 예비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너희들만 지키지 말고 너희들이 지킨 다음에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것을 규칙으로 이맘때 지켜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열 번째 재앙에 대한 지침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1년 된 어린 양이 가장 아름다운 양이거든요. 1년 됐을 때가 양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서 나흘, 4일을 그 양을 구별해놔라 그러셨어요. 왜 나흘일까요? 내일 쓸 거면 하루 전에 준비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나흘을 구별하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의 한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유월절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유월절 이게 한자잖아요. 너물 유, 너물 월, 마디 절.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넘다라는 뜻인데 유월절 그러면 우린 잘 모르거든요. 무슨 뜻이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Passover라고 써 있어요. Passover, 위로 넘는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월절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재앙이, 이 땅의 근심이, 이 땅의 슬픔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을 뛰어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런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과 도전이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유월절의 축복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유월절에 대해 설교를 할 건데 왜 양을 유월절에 중요한 양을 사흘 동안을 구별하라고 하느냐? 이건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 또는 신학교 다녀서 제가 이렇게 봉사할 때 담임 목회하기 전에만 해도요. 정말 믿음 좋은 교인들은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일주일 내 주의를 위해서 안 입던 옷을 다려놓고 헌금을 드리려고 그 새돈이 없으니까 다리미로 그 새돈을 화폐를 다 종이 돈을 다려요. 바바하게.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표기도를 맡으면 그 주간은 금식해요.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대표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이거 대충 써가지고 올라가서 이거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의를 위해서 설교 2분, 기도 2분, 3분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며칠을 금식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속회에서 저녁 예배 때 특송하라고 하면 그 속회 속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해가면서 금식 성미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어.
주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주일이 오기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준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준비된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 설교 얼마나 준비할 것 같아요? 비밀인데요. 근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교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유튜브의 조회수와 상관없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에 정말 몰입하고 이 설교 준비에 푹 빠져서 내 스스로 만족할 때는 교인들의 반응과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없거나 환경이 안 돼서 내 스스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은 설교를 가지고 와 설교를 하는데 겉으로는 반응이 좋거나 조회수가 높을 수는 있지만 하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알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준비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로 푹 빠져서 이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한 그것이 내가 만족될 때는 여러분과의 관계와 반응과 상관없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시간을, 준비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찬양대, 교사들, 헌신자들, 헌신은 특권이거든요. 찬양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파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소중함을 모르면 준비 없이 올라오지요. 그 찬양의 가사, 맡은 파트의 음률 이런 것들 자기들이 충분히 고민 없이 올라와 하는 노래하고 하나하나 그걸 기도로 연결하고 내 삶의 고백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은 다른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준비되지 않은 예배. 여기 우리는 이렇게 큐시트를 만들어요. 3부 예배 지금 이거 큐시트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다 1분 단위로 초단위로 이 순서 조명이 어디 켜져야 되고 뭐가 어디 순서에 뭐가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다 약속되어 있는 거고 이 약속을 지켜야 1시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홀하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준비된 만큼 안 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막돼먹은 파라오 왕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집트 땅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할 거라고 예고한 지가 4일이 지나서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4일 동안 이스라엘 그 이집트 왕이 두렵든 무섭든 어떻게 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럼 죄 없는 이집트 백성들의 첫째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4일을 주시는 거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파라오 왕에게도 악인이지만 그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다는 거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가 끝까지 기다리듯이 그동안 아무리 잘못 살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혹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자책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잘못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얼거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린 좋은 아버지를 뒀습니다. 정인이가 그 양부모가 아닌 다른 양부모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듯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아버지로 기억하며 여러분 삶이 출애굽하고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손 높이 들고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유월절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재앙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에 이 땅의 재난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겐 유월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럴 근거와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엎드릴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달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찬양과 온 마음 그리고 귀한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미디어로 예배하고 미디어 교회 등록했지만 귀한 교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를 고백하고 일어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